네, 오늘은 부요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란스의 한 철학자는 전 세계는 행복을 열광적으로 찾고 있다. 행복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단 철학자가 아닐지라도 자기 행복 추구하는 것은 동서고금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하며 무엇이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쫓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본문 오늘 13절에서 16절에 재산 상속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상속 분배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동생은 그 율법이나 어떤 규례대로 얼마든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형에게 억울함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형에게 잘 말해서 내 몫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나 뭐 율법이나 규례대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모으고 소유한다 해도 마음의 탐심을 그대로 두고는 결코 부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과 부요하게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유의 능력함이 우리의 삶을 결코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탐심이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을, 부요한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어떤 상속이나 분배를 받는 것보다 그 마음의 탐심을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부자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농사를 열심히 잘 지었습니다. 풍년으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다가 창고를 크게 헐고 거기에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쌓아둔 곡식 더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영혼아 편안히 쉬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쌓아둔 곡식 더미를 보면서 영혼의 평안을 찾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이렇게 큰 농사를 잘 지어서 큰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부요한 삶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땀 흘려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는까지 잘했습니다. 소출을 많이 얻는 것까지도 좋은 일입니다.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쌓아두는 것까지는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물로 영혼의 쉼을 찾았습니다. 이 재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엉뚱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이나 곡식 더미가 우리 영혼까지 즐겁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넉넉한 그 소유가 우리 마음의 평안까지, 즐거움까지 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비유 이야기를 끝맺음 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 비유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먼저 부요한 삶, 부자가 아니고 부요한 삶은 먹고 마시는 물질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돈 좋지요? 다 물질 좋습니다. 많이 가지는 넉넉한 소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질적인 양, 물질의 양이나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도 쌓아둔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부요함을 주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공통적인 소망이요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소망을 어디서 찾느냐? 많이 쌓아둔 물건에서 마음의 평안, 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걸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성경은 창고를 크게 짓지 말라,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많은 재물을 얻기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얻기까지 잘못한 거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풍년 농사를 지으려면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재물 때문에, 쌓아둔 곡식 때문에 이 부자는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해서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 없어서 장로도 집사도 못되겠다. 아니요. 19절에 말하는 대로 무엇이 부유한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에 구멍이 뚫리면, 이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정말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쉬고 싶습니다.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 인간의 내면까지 파고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돈만 있다면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벌, 돈 많은 재벌들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언론 보도에 보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더 일으켜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왜 어리석은 겁니까? 쌓아둔 재물로 영혼까지 평안하고 즐거워하려는 그것 아닙니까? 사람은 땅의 것으로, 물질로
결코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쌓아놓은 재물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궁핍이나 가난에서 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돈이 많고 재물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부요한 삶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요한 삶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가진 재물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많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놓고 이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디 쌓아둘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재물, 부요함을 주기 전에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 삶에 근심 걱정을 먼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천석구는 천 가지,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그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질, 이 재물,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줄 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농사 잘해서 많은 곡식을 쌓아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주시고 풍성한 농사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한 삶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요한 삶, 여러분들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요한 삶은 물질,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는 물질의 풍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부요가, 영적인 풍성한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우리 안에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입어도요, 좋은 집에 살아도 이 마음이 상하면, 이 마음이 병들면, 영혼에 침을 지고 있으면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게 뭡니까? 만족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만족함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계속 읽어내려가면 그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오늘 믿음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우리 인간,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갔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관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떠해야 됩니까? 창조주, 피조물, 예. 오늘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전적 의존하여 살아가야 되는, 예, 의존적인 존재,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갈 때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요예요. 부요. 부자하고 다릅니다. 목자 없이 양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하여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데 정말 똑똑해요. 돈 버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사는 데는 요령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치 못한 인색한 삶을 살고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고 바보라,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과 돈의 크기, 예, 돈이, 재물이나 이 돈이 크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고 힘있게 보이는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재물보다 더 소중한 이 목숨, 숨쉬고 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숨쉬다가 숨 끊어지면 영혼은 돌아갑니다. 숨 끊어지면 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예, 영적 생명이기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늘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치며 설교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 재물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예지중지하던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 삶을 부요케 못합니다. 그러면 부요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셨다 이거예요. 이 땅에 나를 알몸으로 보내셨고 살게 하시다가 나를 알몸으로 데려가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게 생명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게 건강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게 물질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라야 바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평안과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쌓아둔 창고의 곡식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부요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요하셨습니까? 탐심과 인색한 마음 때문에 있는데도 없다, 형편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나는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가난하다고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못합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어도 주님의 손으로는 5천 명 먹이고도 12광주리 남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요, 하늘의 응답을 끌어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일거리를 주시면서 부유한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할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과 인색함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부요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